때마다 봄이 오면 구비구비 꽃으로 뒤덮였던 추억 속에 고개마루 꽃봉제 그처럼 만발했던 꽃들은 간데없고 저마다의 향연으로 이름만을 남겼네. 꽃들이 만발할 때 기노해라 함께하며 한평생 꽃봉제를 살아내신 울아버지 평안히 쉬마소서. 네, 12년차 노래 부르고 있는 네, 어메이징한 가수 엄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노래였는지 저희 시청자분들께 아, 네, 꽃봉지라는 곡인데요. 아,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그러니까 꽃봉지라는 산 이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유를 해서 자식들의 염원과 회한의 한을 그린 곡입니다. 네. 12년 동안 가장 좋았던 순간 혹은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아, 좋았던 순간은 일단은 제가 소망하던 걸 이뤘기 때문에 무대에서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추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인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안 돼서 좀 모르는 분들이 참 많고 대중 앞에 좀 많이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인 거죠. 왜 그렇게 늦게 데뷔를 하게 되셨나요? 아, 사실은 노래는 좋아했고 주위에서 잘한다 잘한다 얘기 들었는데 정작 집안에서 이제 반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옛날만 해도 아 뭐 딴따라기를 왜 갈라 하냐 뭐 이러고 하여튼 어른들의 그런 반대가 심해서 일찍 못했고 저 또한 이제 그런 큰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그 내 첫 앨범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울컥했어요 정말.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오면서
플레이 계속 시키면서 본인 목소리 본인 노래. 네네 제 노래에 제가 감동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트로트의 매력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꺾기가 있잖아요. 그게 또 매력이고 그리고 좀 가사들이 좀 현실적이잖아요. 내 살아온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리듬도 좀 편안한 리듬. 누구나가 한두 번 들으면 흥얼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그런 게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네. 아리랑TV에 처음 와봤거든요. 왔는데 스텝진들의 배려가 참 저는 인상 깊었어요.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고 왜 이렇게 어디 가면 대우받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맛있는 음식점 가면 대우받는 그런 느낌으로 대우를 참 잘 받고 내 노래를 좋은 무대에서 이렇게 들려드렸구나. 이제는 품에 안고 라이브 온!